네. 앞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가 되게 오래된 감정이고, 화가 났을 때 생겨나는 화학물질, 막 이런 거 생긴다고 했잖아. 아드레날린이나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우리의 막 힘도 세지고, 인내심도 커지고, 신체적 고통을 잘 이겨내고, 이런 것도 생기고, 화가 났을 때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판단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뭘 판단하는 거나 구별하는 거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여기서 첫 문장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라는 게 되게 인간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devastating.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읽어보면 되는데, 뇌가 나온 거 보니까 약간 과학적으로 풀것 같죠? 근데 있잖아, 나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둘 중에서 그래, 너네도 한번 느껴봐라. 아미그달라랑 프론탈 로브라고 있는데, 이둘 중에서 한 개가 전두엽이고, 한 개가 편도체거든? 누가 전두엽이고 누가 편도체냐? 네, 아미그달라. 네, 요게 편도체. 좋아요. 아니, 전두엽 말하는 거 내가 편도체 말했는데? 얘가 편도체. 얘가 전두엽.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있기도 하니까. 네, 전두엽. 얘가 전두엽. 오늘 여기 이 문장 파트에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전두엽과 편도체가 각각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하나씩 봅시다. 장기적으로 여기가 노란색 형광펜이었죠? 어머, 누가 한 거야? 너지? 매너 아니야? 매너 아니야? 매너 아니야? 디베스테이팅. 파괴적인이라는 뜻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라는 건 상당히 인간의 몸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그 5번의 내용을 해줬던 게 화의 장기적 영향력은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몸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화병 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아니래. 이 몸에, 바디에 뭔가 영향의 문제는 아니래. 근데 Fight or flight 반응이라는 게, Fight or flight 반응이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화가 났을 때 반응이라니까? 싸워 또는 도주. 이 반응은 내가 화가 나. 얘랑 싸워? 아니면 그냥 하지 말까? 이 반응이야. 이 화학적 반응을 말하는 거야. 우리 했지, 여기 다시 한번. Fight or flight 반응이라고 들어가져 있는 거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반응이 바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근데 그게 바로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이제 릴리즈드 완전히 우리 그피 안에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뿜뿜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무엇을 대비해서 생겨나는 거냐면은 피지컬 액션. 예를 들어 싸울 거냐 아니면 도망갈 거냐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대비해서 아드레날린을 미리 뿜뿜 해주는 상태. 그게 fight or flight 상태야. 신체적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상태의 반응은 우선 어디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아미그달라에서 그 지금 컨트롤 되는 건데, 이 아미그달라는 형광펜 칠 거야. 왜냐면 아미그달라가 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거거든. 요게 좀 중요해. 아미그달라는 어떤 역할이야? 하면서 컴마라고 나왔잖아. 이거 아미그달라를 네가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하고 동격 표현으로 지금 표시해준 거, 이. 아미그달라 뭐 하는 애야? Evolutionarily old하고 primitive한 파트야. Evolutionarily가 뭐야? 일치하다? 진화적으로 오래된 곳. 여기 특징 써야지. 진화적으로 오래된 곳. And primitive한 곳. 원시적인이란 뜻이죠? 원시적인 곳. 원시적인 곳. 그리고 원시적 뇌 파트야. 근데 그 원시적 뇌 파트가 뭘 해? That 딜비드 이모션이요. 오케이. 딜비드 이모션이니까 이거는 감정을 다뤄. 감정을 다루는 원시적 파트고 되게 진화적으로 오래된 곳. 오래됐다라는 거는 뇌가 발전하기 전, 엄청 오래전, 무슨, 뭐야, 걔 있잖아. 아휴, 걔 있잖아. 호모 사피엔스라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던가. 그런 애들부터 진짜 태초부터 되게 오래된 편도체. 가 바로 이 감정을 다루는 곳인데, 그럼 결국에는 인간이 보다 더 디벨롭을 하겠죠? 보다 더 복잡한 뇌 지역을, like frontal lobe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전두엽이죠.
이 전두엽 부분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전두엽도 그럼 형 체크를 해놓고 전두엽은 하면서 하는 거 알려주거든요. 전두엽은 뭘 해? 이걸 다루네. 전두엽은 로지컬 리즈닝, 플래닝, 이모셔널 컨트롤. 로지컬 리즈닝 뭐라고 해석하면 돼? 논리적 추론 사고 하고, 플래닝 계획하고, 에 이모셔널 컨트롤? 그럼 감정 조절하는 데가 전두엽이네. 그럼 이제 인간이 전두엽까지 발달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제일 처음에 있었던 건 편도체고, 그다음에 사람이 전두엽까지 발전을 했나 보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나 여기서 잠깐 물어보고 싶어. 화를 잘못 참아 얘가. 분노 조절 장애야. 거기 막막뭐 우욱해. 그럼 걔는 전두엽이 문제 있는 거야? 편도체가 문제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전두엽이 문제 있는 거야? 편도체가 문제 있는 거야? 얘는 전두엽이죠. 감정 조절을 못 하니까. 응. 감정을 다루는 곳은 편도체인데 그거를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이니까 약간 분노 조절 장애다.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지금 다시 조금 더 갑니다. 지금 이거 뭐냐면 5번 여기는 뇌 안에서 화가 나는 과정이거든요. 와, 왜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과정. 네. 지금 내가 보기엔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 감정 자체를 다루는 곳은 편도체고, 그리고 나서 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 그럼 이 화라는 건, 그럼 이 순서가 나옵니다. 화가 바로 이 편도체가 뭐 하게 하게 하냐면 편도체에서 릴리즈를 해. 나오게 하는 거야. 케미컬과 호르몬의 칵테일을. 칵테일이 뭐냐면 니들 먹는 칵테일 그거 말고 이거 혼합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 칵테일도 이렇게 쉐킷쉐킷하잖아. 그런 거기 때문에 혼합물. 케미컬과 호르몬의 칵테일을 만들게 막 뿜뿜하게 만들어. 화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화가 나면 뭐가 나왔어? 3개. 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노아드레날린. 이런 이게 막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 이런 케미컬과 호르몬의 혼합물이 막 나와. 편도체에서 막 나오게 해. 그럼 우리를 촉구해. 벌칙 촉구하는 거니까. 우리를 막 촉구해.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라, 인간아. Like punching. 때려. A rude customer in the face. 얼굴에 대고 죽방을 날려. Rude customer한테. 약간 무례한 손님에게 바로 화를 분출해버려. 라고 자극을 하는 거죠. 이 편도체가 자극을 했어? That's when. 바로 그때 프론탈 로브가 스텝인을 해. 전두엽이 여기서 스텝인 끼어들어. 뭐 하려고 끼어들겠어? 이 이모션을 레귤레이트 하려고 끼어들게. 레귤레이트가 뭐 같아, 그러면? 계산하다 아니지. 조절하다겠지. 이 감정을 조절해주려고 끼어들겠지. 감정 조절하는 파트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가 조절하려고 끼어들었어. 그리고 이것이 keep from ing라고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아, 했는데. 맞다, 좋아. 우리가 making stupid decision이야. 우리가 멍청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아줘. 그럼 이시 가리키는 거는 전두엽이네. 전두엽은 우리가 약간 욱하지 않게 행동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감정 조절을 좀 해주는 애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게 과정이네. 그리고 요 this whole exchange, 이 왔다 갔다 하는 교환 과정이야. 이 교환 과정이 take 걸립니다. as 리를 as 2 seconds니까 2초밖에 안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와 욱해. 아, 저 새끼 때려버려. 죽여버려. 근데 이제 2초 만에 바로 아휴 조절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나는 과정, 뇌 안에서 화가 나는 과정이에요.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가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은 2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딱 여기 파트를 말했어. 근데 6번에 however가 있길래 현관펜을 칠 거야. 근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런데가 있어서.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 앵그리한 이모션이 쉽게 안 돼. 서브듀가. 서브듀는 가라앉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치. 몇몇 사람들은 화가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 막 너무 막손 떨리는 거지. 손 떨리고 발 떨리고 막 몸이 떨려. 치가 떨려. 막. 아, 이렇게 될수 있어. 몇몇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 이제 6번의 내용을 미리 써드리면은
나 여기다 쓸게. 나는 여기다 쓸 거야. 너희들 알아서 화를 못 참는 이유에 가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가설을 알려줍니다. 혹시, 나 그냥 한번 생각할게. 사람들은 왜 화를 못 참을까? 방금 읽었던 걸로 내가 방금도 말해줬는데, 화를 왜못 참을까?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있지 않을까? 가설이란 뭐지? 전두엽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가설이, 가설 하나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가설 1, 가설 3도 나와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까? 사람들은 왜 화를 못 참을까? 첫 번째, some scientists, 몇몇 scientists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모한 사람들, who are quick to anger요. 되게 빨리 화가 나는 사람들은 이로드가 된것 같다. 이로드가 뭐였지? 침식하다, 부식하다. 뭐가? 그들의 이모셔널 컨트롤 메커니즘이 오버 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감정 통제 컨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부식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한대. 아, 감정 통제 메커니즘이 부식한 거 아니겠냐?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자꾸 감정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부식해버려서 감정 통제가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갔겠죠. 그게 첫 번째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impaired가 손상된. 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래도 프론탈 로브 펑셔닝. 그러니까 전두엽 기능이 손상된 게 아니겠냐라고 믿고 있대. 그게 두 번째 결정. 전두엽이 손상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another hypothesis는 hypothesis가 가설이었잖아. 또 다른 가설은 short-tempered people이 누구야? 성미가 급한 거야. 성미 급한 사람들은 아마도 생산하지 못하나 봐. 케미컬 뭐 어떤 화학물질? 아세티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아세티콜린은 뭐 하는 앤데? 바로 설명해놨죠? 아세티콜린은 줄일 수 있거든. 아드레날린에 보다 더 극적인 효과나 결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을 줄일 수 있는 아세티콜린이라는 거를 못 만들게 돼. 야, 아드레날린이 뭐 하는 애였지? 아드레날린이 뭐 하는 애였지? 아드레날린이 뭘 하는 애였지? 뭐할때 나오는 애냐? 화날 때. 아드레날린이 화날 때 나오는 애였어. 근데 걔를 줄여주는 애가 아세티콜린이야. 근데 아세티콜린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조절이 안 되니까 화가 많이 나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애가 부족해서 생기는가 보다. 요런 가설들이 1, 2, 3이 있다고. 감정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부식했나? 전두엽이 손상됐나? 아세티콜린이 부족한가? 그걸 생산해내지 못하나? 세 가지의 이유로 봤다는 거야. 괜찮죠? 요렇게 가설로 봤어. 뭐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혹시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아? Whatever the cause. 해석 어떻게 할까? Whatever the cause. Whatever the cause. 아, 할수 있어. 이게 뭐야? 뭐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이유가 뭐든, 왜냐면 whatever가 무엇이든지라는 거니까, 아, 이유가 뭐든 가설이 이렇게 많은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크로니컬리는 만성적으로란 뜻이야. 만성적으로 앵그리한 피플은 live in 어떻게 사냐면, 거의 constant 상태야. 거의 일정한 상태야. 어떤 일정한 상태? over excitement의 상태에서 사는 거야. 화가 맨날 많아. 나는 뭐가 진짜 화병이 너무 많이 나. 그 사람은 거의, 어쨌든 과잉 흥분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거의 그래. Eventually, 결국에는 이렇게 과잉 흥분 상태에서 맨날 살아. 그럼 결국에는 이러면 그런 이제 과잉 흥분 상태에 있는 그들의 넓어스 시스템은 인정한 책이 아닐걸? 뭐 같냐? 그들의 이것은 너무 많이 일을 한다. 넓어스 시스템 뭘것 같아? 널브가 뭐야? 넓어스 시스템, 신경계. 그들의 신경계가 일을 너무 많이 하거든. 왜냐면 아세티콜린 지금 막 아드레날린이랑 테스토스테론은 너무 많이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오버워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마도 may start to give out을 해버릴 거야. 해버릴지도 몰라. give out? 뭐래?
투스탑 워킹이래.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작동을 멈춘다라는 거지. 작동을 멈추기 시작을 할 거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은 이 신경계에다가 신경계에 헤비 익설션을 했잖아. 익설션은 노력, 시도거든요. 너무 많은 시도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뭘 만들어내냐? 위커 하이트를 만들어내. 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7번에는 주제가 그거야. 화가 몸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야. 영향들. 첫 번째가 나온 거야. 1번. weaker heart. 심장이 약해져.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우선 신경계를 너무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경계가 완전히 그냥 작동을 멈출 수도 있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예 심장이 weaker, 약해져. 그리고 stiffer. 알토리라는데 혹시 알토리도 알것 같았거든? 아, 모르나? 알것 같긴 했는데. 동맥. 스티프는 안다. 스티프. 아, 스티프는 알잖아. 아, 이거 알잖아. 그럼 뭐야? 알터리 스티퍼. 동맥이. 네? 동맥경화? 네. 동맥경화? 뻣뻣해진다라는 거예요. 동맥경화, 심장이 약해져.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심장 질병, 심각한 심장 질병까지 이야기를 해서 만 3천 명의 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 실험이 좋아도 보여줬던 게 뭐냐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두 배나 디벨롭할 수 있어서 디벨롭이 있잖아. 발전하다 말고 병에 걸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 두 배나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코로나리 하트 디지라고 있는데 이게 관상 동맥 질환이야. 관상 동맥 질환. 심장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도 지금 동맥경화 이렇게 생기고요. 만성 화가 있는 사람이야.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관상 동맥 질환도 생기고요. 다음 또 뭐래? And 3 times니까 3배네요. 3배나 서퍼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트 어택으로. As 누구보다 non angry individual들 보다. 그러니까 화가 안난 애들보다 하트 어택은 3배가 높아. 하트 어택이 뭐지? 심장마비? 심장마비 3배가 높고 관상동맥 질환도 2배.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심장은 약해진대. 그럼 지금 화가 몸에 끼치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7번 문단이죠. 그래서 몇몇 사이언티스트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만성화는 can be more deadly 할수 있어. deadly? 너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지. than 뭐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야. 스모킹이나 오베시티 너네 안 나와. 비만. 비만이나 담배 피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대. 그 화나는 게 크니까. 이것만 봤을 땐 화가 안 나는 게 낫겠다. 화는 너무 백해무익해 보이는데 그래서 8번으로 가죠. 그러나라고 있길래 형광펜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코션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네 not to interpret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지 말라는 거지. 이 information을 이렇게 의미하지 말아라는 거. That anger is bad요. anger is bad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면 바로 이제 이어지죠. 물론 앞에서는 만성적인 화는 우리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는 bad, 나빠라고 no 말하지 말라는 거죠. 화는 나쁘지 않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많은 문화권에서 지금도 현재 흔하게 여겨지는 신념 같은 거거든? 신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 신념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인의 화남을 서프레스하게 해. 서프레스 뭐지? 억누르게 해. Because 왜냐면, 이 화남을 표현하는 건 뭐니까? 여기서 frown upon. 이건 찡그리다는 뜻이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이거든? 찡그리다, 못마땅하게. 못마땅, 이렇게 써놓게.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니까, BPP. 화를 표현한다라는 건 마치 못마땅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의 화를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왜 내가 말했잖아.
막그 일본 같은 데는 막, 하, 소, 소데스까?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했잖아. 막, 하, 하이, 하이, 이런다고 했는데 속은 욕하고 있고. 앞에서는 그런 거. 왜냐면 그런 걸 하면 약간 쟤네 왜 저래? 왜 화를 저렇게? 나 미친놈인가? 이런 문화권이 있어서. 문화가 있어서 사람들은 본인의 화를 약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거야. 근데 바로 뒤에 벗이 있길래 성감이 최고야. 그러나 앵거는 doesn't dissipate. And doesn't go away. 화 사라지지 않아요. 화는 dissipate 하지도 않아요. 이러거든요. 근데 dissipate는 그냥 사라지다, 없어지다, 줄어들다 이런 느낌이라고만 봐도 돼요.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 몰라도 dissipate가 약해지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화라는 건 없어짐 아니야. 줄어듦? 아니야.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럼 뭐 해? It builds. 쌓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faster 해. faster가 곰다라고 했다. 아까 앞에, 맨 앞에 단어 나와요. 네, 곪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럼 결국엔 사람이 end of ing. 결국엔 뭐 해버려? rashing out 해버려. rashing out. 말로 공격하다. 말로 그냥, 그것도 at 언제? unexpected moment? 그럼 이거 언제야?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그러니까 쌓였다가 하면서 그냥 손절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네가 화를 그렇게까지 속으로 있어봤자 속으로 그렇게 끙끙해봤자 그 사람은 몰라. 네가 화난 줄말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표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죠? 뭐 우선 그런 것 같아. 화는 나쁜 게 아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리고 쌓인다. 요렇게. 예,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터질 수도 있어. 터질 수 있어. 예.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터질 수 있어. 그래서 6번에 좀더 보면 6번에 제가 형광펜을 왜칠 거냐면 임폴턴트라고 시작하길래 이리지 임폴턴트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봐야겠다. 뭐가 중요하냐면, not to 하지 않는 거. 이 화를 완전히 smother 하지 않는 거. smother가 뭐냐면요. 이거 억누르다라는 뜻이거든?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외운 거. 우리 엄마가 자꾸 나를 억눌러. 이렇게 외우거든. mother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화를 완전히 억누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치? 억눌러봤자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억누르지 말아야 돼. 그럼 but 그리고 또한 모두 bad idea야. to run around 돌아서 yelling 소리 질러 at everybody와 everything이요. 야 모든 것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봐. 그러니까 내 모든 화를 억누르는 것도 좋지 않아. 그것도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또한 뭐도 중요하냐면. 그렇게 돌아서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배드 아이디어야.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죠? 당연하죠. 네가 그렇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를 내봐. 네 옆에 있겠어? 네가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약간 참는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 어렵네. 그럼 9번에서 대신 그런 과학자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게 키래. 내가 뭐 키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키인지를 말을 하는 거니까. 뭐가 키야? 탬버링. 완화시키는. 너희 그 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 화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해. 화를 내야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켜야 사회적으로 바뀌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키는 뭐다? 앵거 매니지먼트다. 아, 분노 관리. 이번에 결국엔 우리의 키는 분노 관리야. 분노를 관리시켜줘야지. 아,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화가 났을 때 이것저것 하는 게 있거든? 먹거나, 게임하거나, 술 마시거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 세개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뭔가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럼 진짜 좋은 거? 운동을 하거나, 헬창의 길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은, 그거죠. 걔 이름 뭐야? 명상. 네. 그래서 명상 한 하루에 5분씩 한다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관리가 약간 키가 될수 있어요.
바이 디스 이거는 이걸 통해서 이거는 되게 민 머름이 하는 거다 바로 니 이것도 이제 이 분노 관리를 어떻게 분노 관리하는 거냐? 분노를 참으라는 게 아니야. 참으면 병된다잉. Expressing yourself 스스로를 표현해야 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파트야? 레셔널한 방식으로야. 근데 레셔널 알줄 알았는데 모르더라. 뭐냐? 이성적인이란 뜻이야. 이성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표현해야 돼. 이성적 방식으로 그걸로 분노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구만. 그렇게 하면 so that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not only 버들소 A뿐만 아니라 B도 사람들은 본인 네가 화났다는 걸 이해할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뭐도 이해하냐면 네가 왜 화났는지도 알게 될 거야. 네가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애플 가가지고 이거 바꿔주세요. 여기 화면이 노랗다니까요. 이거를 잣대로 부시면서 이거 이런 걸 어디서 판다고 이러잖아. 그러면 112 전화 가는 거야. 거기서 조근조근하게 계속 따져대면 돼요. 조근조근하게 이성적 방식으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말을 해야, 그래야 좀 분노 관리를 하면서 말을 해야 뭔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왜 화가 났지? 네가 화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도 말을 좀 오밀조밀하게 요리조리 있게 말을 해야.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프로덕티브한 어프로치다.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생산적인 접근 방식이죠. 이런 게. 그러면서 뭐한 사람들? 본인의 이 화를 프로퍼리하게 본인의 화를 조금 더 적절하게 관리한 사람들이 훨씬 아마도 나도 니 버들소 다시 한번. 낙원이 벌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who don't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live longer 더 오래 살아요. 오 그럼 뭐 오래 살고 그리고 연구에서 보여주는 건 걔들이 훨씬 더 퍼지티브하대요. 긍정적이고 and in control 통제력이 있대요. 중요하구만. 오래 살고 긍정적이고 통제력이 훨씬 더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다. 얘네들은 더 오래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T는 분노 관리네요. 그 분노를 절대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것? 이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임. Expressing yourself in a rational manner로 이성적 방식으로 분노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오래 살고 긍정적이고 통제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하나요? 쌤은 약간 화가 나면은 좀 화가 나면 이성적으로 되지 않아. 눈물부터 나지 않니? 나는 너가 그랬잖아! 하면서 약간 울면서 막 부들부들 하는 타입인데, 어떤 친구들은 화나면 더 냉철하게 말 잘하는 애들도 있다? 난좀 그런 타입이다. 화가 났을 때 오히려 따져대는 타입이야. 잘할수 있는. 약간 한번 누르고, 너가 이렇게 했잖아. 너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한 거야? 이런 거야? 난좀말안 나오고 어버버하고 약간 눈물 나는 타입이다. 나만 그래? 그럼 니들은 화났을 때 막, 잘 따져? 너뭐 어떻게 해, 형석이는? 잘 모르겠어? 화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도경이는? 저요? 니가 화났어. 왜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 너무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와. 손발이 떨리고 말도 있지? 뭐, 니가 그랬잖아! 막 제대로 못 따지지 못하는. 제대로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성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성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네. 아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우리를 잘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래, 좋은.